안녕하세요. 스탠스 그라지 워크샵입니다. 오늘은 노스 LA에 위치해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산악자전거 트레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운틴 파이너스 루프 트레일인데요.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약 90여 마일가량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빅베어 마운틴과 거진 같은 해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총 15마일에 8.5마일을 업하고 나머지 6.5마일을 다운을 하는데요. 8.5마일 어필은 비록 완만한 아스팔트 길이지만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닌데 내려오는 거리가 6.5마일밖에 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올라가서 다운힐이 너무 짧다고 불평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마운틴바이커 지인들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너무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우스 멤버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라이딩을 하였는데요. 이곳에 몇 군데 캠프그라운드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이 꼭대기에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모이는 큰 파킹랏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차가 차박이 가능하시면 그 파킹장 주변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주무셔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밤에는 그곳에 별을 관측하고 촬영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곳을 다녀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꼭 가보실 곳을 권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운틴 파이너스 꼭대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제 집사님, 여기는 심지어 셀폰도 잘 터져요. 아,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집사님은 늘 극한의 환경에서 잘 주무셔서. 에릭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잠깐만, 저기 보이는 저 담요는 저거는 이제 거진 저기 사랑방 담요인데? 저기 있어야지. 자, 와우, 여긴 셋업이 다 비슷하다. 자전거를 일단 눕히고 문을 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예, 되게 잘 보여요. 지금 우리 네. 오늘 우리 옛날에 빅베어 갔을 때도 홍등가가 주제 아니었나? 자, 오늘 홍등가 닭갈비입니다. 지금 불이 다 빨개서 닭이 익었는지 양념이 됐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냄새는 너무 좋은데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꼭 전해주고 면도 추가하였습니다. 면도는 그거 할 줄 알았어. 내 그거 할 줄 알았어. 맞죠? 그러게. 너무 맛있어요. 중간에 막 횡단을 하잖아 지금. 아, 닭갈비 너무 맛있습니다. 연어 고맙다. 우리 여기 어딥니까 파이너스. 지금? 마운틴 파이너스입니다. 아, 여기 피너스라고 그랬다가 그때 자살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발음. 네,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쫓아가면서. 이 정상에 다 왔습니다. 정상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정상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자, 제 기자님은 어필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미리 떠났습니다. 열심히 받아갑니다.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와, 일출. 이야. 자, 우리가 늘 찍던 포토존에 와 있습니다. 에릭 집사님 살짝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네, 죽을 것 같아요. 네, 죽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다 왜 한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쪽? 네, 다 이쪽을 보고 있어서. 준비하려고. 와, 멋있다. 밥 짓는 냄새가. 맥길. 저기로 갈까요? 코너 돌아서? 그래. 우와, 진짜 크다.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책집사님은 아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대로. 아, 어, 만두국. 만두국. 와. 어, 냄새 좋습니다. 자. 그럴 만도 하다는 바르고 만두국. 먹을 만두. 먹을 만도 하고 맛있을 만도 하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나도요. 나은혜리. 집사님 날라가시던데? 날라갈 뻔했어요. 아, 집사님을 좀 내가 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예. 트랙이 새로워요. 여기가 진짜 진짜 싱글 트랙. 맞아. 한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는 곳. 진정한 싱글트랙. 그렇죠. 결혼하면 못 온다는. 꼭 이걸 이렇게 하고야 말.